국민이 명령한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사법부에 전달합니다. 오늘 사법부에 전달하는 25만 3,472명의 박근혜 대통령 석방 서명부를 합쳐서 지금까지 총 7차에 걸쳐서 134만 8,828명의 국민이 동참하였습니다. 역사상 이와 같은 거대한 국민의 요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짓 촛불의 광기가 만든 가짜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법치마저 촛불의 소나기에 노란하게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재임 기간 단돈 10원 한 장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이었으며 국민 행복과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위해 온몸을 바쳐 일하신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깨끗하고 투명했으며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한 대통령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공공개혁,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공공부문 체질을 대폭 혁신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서 70년간 매일 194억 원, 총 497억 원의 국민부담을 줄게 했으며 공공기관의 개혁을 통해서 매년 2천억 원을 절감시킨 대통령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한국형 성장 모델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환경을 구축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모두 완성해 미래 창조경제의 허브를 구축하였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성장 전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주요 국가들과의 IMF 체결 확대로 경제 영토 세계 3위, 4년 연속 무역 규모 1조 달러 클럽 가입이라는 성과를 만들었고 수출 규모도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로 올라서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두 날개로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 이른바 4대 개혁을 동력으로 삼아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촛불은 이러한 훌륭한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과 가짜 뉴스로 마녀 사냥하였고 인민 재판하였습니다. 거짓 촛불은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이라는 국가 정책을 위해 추진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을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이라는 사전에도 없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거짓 촛불은 공판 도중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메모 등 300여 건의 자료를 공개하는 야비함을 보였습니다. 거짓 촛불의 광기가 정의 구현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게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판관님, 법치의 생명은 누가 뭐래도 법과 원칙에 따른 법관의 양심이며 국민의 신뢰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법부마저 거짓 촛불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법부마저 거짓 촛불에 놀아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거짓 촛불의 놀이터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 재형 법정주의의 원칙,
정부 우선주의의 원칙 등 모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행되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진실을 조작하고 언론 억지로 꿰맞춘 대국민 사격극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에 뇌물이라고 했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국정농단 여론몰이를 하려다가 검찰이 자신들의 공소장이 위법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거짓 촛불의 적폐 놀이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사법부는 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악랄하고 잔인하게 압박하여도 법치주의마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한낱 거짓 뉴스, 선동 뉴스로 대한민국 국민을 순간적으로 혼란시켰지만 국민들은 언론 조작과 여론 조작으로 탄생한 기상천외한 괴물 정권 문재인 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통성 자체가 없는 정권입니다. 조만간 문재인 좌파 정권의 독재 정권의 몰락은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쓰레기와 같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국민들이 청소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거짓 촛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놀아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민들은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할 것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명령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감금을 즉각 중단하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판관님,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감금 구속된 지가 762일째입니다. 2년하고도 32일째입니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노태우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2년 1개월 만에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살인적 인신 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살인적인 인신 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사법부는 즉각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사법부가 또다시 부정하고 국민을 속인다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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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명령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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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1일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공동대표와 대한애국당 대표 조은진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들이 올립니다. 다음은